안녕하세요. 1617 유닉스 스텝인 부츠와 바인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요번에 새롭게 앵클 스트랩이 지금 허니컴 구조로 지금 바뀌었거든요. 예전에는 이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AS나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잘 잡아주고 그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이쪽으로 옮겨서 달수 있게 됐어요. 드라이버로 간단하게 옮겨서 달게 되면은 반대편에도 있죠. 잡아주는 힘의 방향이 훨씬 더 타이트하게 당길 수가 있어요. 이런 부분을 가능하시고, 그리고 이런 버튼의 퀵레이싱 방식하고 동일한 퀵레이싱 방식을 써가지고 다른 부츠들보다 일단은 당기고 묶는데 훨씬 빠르게 돼 있어요. 간단하게 풀고, 이쪽도 풀고, 땡길 때는 쭉 땡기면서 이 상태로 고정이 되고, 바로 이쪽에 간단하게 끈 처리까지 한 번에 되는 거죠. 그리고, 부츠의 이제 발목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, 좀 요즘에는 부츠 벨트 청을 따로 하신 분도 계신데, 밖에서 이 부분을 한번더 강력하게 땡겨줄 수 있게 되세요. 그러면은 이쪽에 기대서 타게 되실 때 훨씬 더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. 그럼 이번에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턱 부분에 찰탁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. 한번더 풀러볼게요. 이 턱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뺏기고 뺄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이거를 해서 한번 빼볼게요.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꼈다 뺐다 하면서 부츠의 플렉스를 더 강하고 약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훨씬 더좀 빠른 그 타실 때, 라이딩 같은 거 타실 때 훨씬 더 그립감이 좋아질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어차피 스텝인 부츠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착용감이 편해요. 착용감이 굉장히 간편하죠. 착용 방법이. 보시게 되면은, 그래서 바로 이 상태로 고정이 되죠. 간단하게 뺄수 있고요. 그리고 부츠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지금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어요.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그전처럼 고저가 느껴지는 그런 격차도 좀 적어지는 대신에 무게가 예전보다 조금 더 경량화가 됐거든요. 지금 이런 메탈 소재 부분 때문에 다른 일반 부츠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 무거워진 대신에 여기에서 굉장히 가벼워졌어요. 지금 이게 600g 조금 넘을 거예요. 디스크 뺀 상태로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번에 굉장히 가볍게 나온 그 플럭스의 리미티드 카본 모델 바인딩보다도 가벼운 거예요. 실제로 다른 부츠 바인딩 세트로 무게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